자, 그러면 이제 그 1159페이지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 개념화학습의 이제 수업 화종을 이제 보면 이 전문가들이 만든 개념을 그 학생들이 적극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료를 분석해서 개념의 속성을 발견하는 발견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개념화 과정은 이제 탐구활동과 과정이 그 연결되는데 요게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파란 책에 그 개념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역사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걸 통해서 함유된 개념의 잠재적 의미를 창출하고, 그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해서 개념들의 상징하는 속성을 확인하고,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적용해서 재검토해 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걷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가 이제 들어본 거예요. 흥선경군의 개혁정치의 성격은 근대적 성격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재적 의미가 창출돼요. 그럼 두 번째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사례가 필요하죠. 사례조사례. 그래서 그 개념을 상징하는 속성들을 확인해 봐요. 그래서 호포법, 경복궁중건, 서원정리 같은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보다는 왕의 권위를 가시하거나 왕권 강화 측면이 크다. 그렇게 이제 해서 속성을 확인하면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해당 개념의 적용의 의미를 검토해 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개념들의 속성을 기술하거나 관계를 발견하거나 사례들의 공통 요소를 찾아내는데, 자, 조선시대 세종의 개혁, 영종조의 개혁, 고려의 공민왕 개혁 등은 앞에 언급한 그 흥선대원 개혁처럼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정근대적 개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지고 개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탐구활동하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지식이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발견법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언급했던 그 핵심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구적 개념도 이런 식으로 발견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념학습의 또 수업 모형 중에 하나가 5개념 드러내기가 있어요. 이거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5개념 개념은 뭐냐? 드러내기는 뭐냐면, 이 5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많이 5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5개념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이걸 드러내므로써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는 그런 것들이 5개념 드러내기예요. 그래서 5개념을 들어서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킨 다음에 이걸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애들이 이제 그 호기심을 유발하면 그걸 문답식이나 토론식을 통해서 교사가 이제 또 계속 질문을 통해서 그 5개념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그런 과정이 5개념 드러내기라는 그 개념학습 모형이에요. 이게 녹색 책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5개념 드러내기에 제가 이제 그 구체 예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학습 내용이나 단계는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단계를 먼저 볼게요. 자, 학습 개념을 먼저 제시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러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의 신인사대부를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직관 단계를 보면 이제 5개념 드는 개념을 보고 그것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모든 경우 추측을 통해서 개념의 속성과 사례 제시인데,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그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과 대립된 그 혁신세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제시해봐요. 근데 거기 사료를 보니까 신진사대부라는 말이 꼭 사대부만 신진사대부만 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진사대부들만 쓴게 아니라 일반 관료들도 사대부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불렸던 사대부 중에 뭐냐면 친원적이고 현실타협적인 사대가 많이 발견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 신진사대부는 혁신세력이며 반원적이고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되죠. 그래서 갈등을 하게 돼.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인지적 혼란이 막 일어나 애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학생들이 자료 관련된 조사를 해서 그 이제 다시 인지 갈등은 이제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충무하기 이전에 신진사대부는 현실타협적이고 친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또 이규부는 무신정권 시대 무인정권자의 어떤 뜻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토론을 해봐요.
그게 이제 해결 단계야.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직관 단계 가설을 수정을 하죠. 그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충무과학 2년과 이후에 신진 사대부 구별을 해. 그래서 이후에 사대부 누가, 그 다음 이전의 사대부는 다르다. 그래서 충무과학 이후의 사대부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몽주나 이재영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생각은 신진사대부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적용의 단계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을 새롭게 적용을 해봐. 공명한 개혁정책은 그는 우리가 충무학 이후에 신진사대부이 동참을 했고, 이 충무학 이후에 신진사대부이 다시 온건파, 급진파로 나눠졌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5개념을 드러내므로써 인지갈등을 유지, 뭐냐면 유발시키고 자기가 생각한 걸 곤치면서 새로운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들이 뭐냐면 5개념 드러내기야. 이런 개념 학습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고로 이제 신진 여기 뭐 한국사 문제인데 신진사대부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된 것은 언제 때예요? 이제 그 통론에 보면 예. 무신정권 때죠. 무신정권 때 최씨정권이 등장하면서 능무능리한 인간들을 골라가지고 제 신진사대부 계층의 어떤 기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신진사대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현실적,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개혁적인 신진사대부는 아니었어요. 신원적이고 현실타협적이고 권력과의 좀 아부하고 권문세족과 좀 구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충무왕 이후부터는 달라. 충무왕 때 정치도감 아시죠? 예, 정치도감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제 이재현이나 이런 사람들이부터 본격적인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충무왕 때부터 그 전후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성리학이 들어와요. 종전에 이제 한당 유학적 체계가 아니라 성리학적인 어떤 체계도 무장한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강남에 무슨 농법이 들어오죠? 강남 농법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강남 농법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중소 지지층들이 형성이 돼. 그리고 이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 신진사대부와 충무학 이후에 신진사대부는 결이 달라요. 똑같은 사대부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나중에 고려시대 때좀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유의점을 볼게요. 그러면 개념학습할 때 유의점이 뭐냐. 개념이라는 것이 항상 잠정적이고 가범적이고 다층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설명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례를 계속 제시해서 개념을 적용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개념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막 바뀌어져.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라도 말이라도 그 사례나 그 다음에 그 속성에 따라 개념의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 있는 거죠. 또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의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사례를 계속 제시하면서 개념의 의미를 먼저 넓혔다가 신축시켰다가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학습 특징이라는 것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개념과 관련된 거, 개념학습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기출은 예전에 개념 있죠, 개념. 거의 풀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념학습화 과정, 개념화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427페이지 펴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 12년 2차 기출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2차, 요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관련된 문제가 몇개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교동과 관련된 부분만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제 보면요. 자, 박 교사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그 다음 같은 3차 시수업을 계획했다. 자, 본시 학습의 전개 과정에 시의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고 역사과의 개념 학습 특징에 유의하면서 뒤에 들어갈 학습 활동과 그 필요성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 보면 1차 시가 이제 미국 혁명 이해, 그다음 2차 시가 프랑스 혁명 이해, 그다음 시민혁명의 이제 개념에 대한 학습. 그러니까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이제 시민혁명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민혁명의 속성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성과 관련된 내용과 이제 참조할 부분이 제가 이제 그 3편,
그 내용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민혁명 속성과 관련돼서 예를 든게 이제 그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속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딱 상당히 주관적이고 서양사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럼 참조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할 것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개념화 활동이에요. 예, 개념화 과정. 그래서 이제 본시학습 과정에 보면 파란책과 녹색 책에 그 탐구 활동과 결합된 개념화 과정 3단계가 있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A를 볼게요. 자 1, 2차 학습실을 바탕으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과 주체, 성격의 공통점을, 성과의 공통점을 탐색한다. 자 시민혁명의 잠재적 의미를 구성한다. 이게 몇 단계일까요? 1단계죠.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함으로써 거기 함유된 개념의 잠재적 의미를 창출해요. 시민혁명의. 그 다음에 가와 나.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시민혁명의 속성을 확인한다. 2단계죠. 예. 그래서 2단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속성을 확인한다가 2단계죠. 그러면 마지막 D는 몇 단계가 있어요? 개념학습의 3단계죠. 그러면 그 3단계는 이제 파란책이 어떻게 적혀있죠? 자, 예, 3단계는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사례에 해당 개념을 적용할 의미를 재검토한다. 그래서 이들 개념의 어떤 속성과의 기소하고, 그다음 속성 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사회적 공통 요소들을 분류하고, 등등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시민혁명의 속성을 확인하고, 이 시민혁명의 속성을 다른 사례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청교도 혁명에도 적용하고, 4.19 혁명에도 적용하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적용 대상이, 앞에 언급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이 속성을 가지고 다른 사례에도 적용해서 그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거.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예상 답안에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기술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총괄평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502페이지 펴보세요. 502페이지. 자, 502페이지 46번 문제 볼까요? 자, 46번 문제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박조사는 1교시와 2교시의 수업을 바탕으로 3차 시의 수업을 혁명이라는 개념화 작업을 이제 진행하였다. 자, 기획과 니은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각각 써보고, 자, 이와 같은 개념화 작업을 통해 역사학습의 효용성을 두 가지 기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을 말해 보고, 혁명이라는 사회과학적 개념의 역사 수업을 도입했다. 어떤 유용점이 있는지 두 가지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과 니은의 학생들의 활동 뭘까? 자, 개념들을 상징하는 혁명들의 속성을 확인한다. 자,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뭘 해야 되죠? 2단계는 사례를 조사해야겠죠. 학생들의 활동을. 예.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이제 그 하면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확대한다.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의 적용을 하여 의미를 확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개념화 작업을 통해서 역사학습의 효용성이 뭐냐. 자, 개념들의 속성을 기술하고 속성들의 관계를 발견하고, 그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을 분류할 수 있고, 개념의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여 기존 속성과 의미를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수정함으로써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다. 이게 효용성이에요. 3단계 그 다음 단계 있죠? 같이 있는 거. 이게 효용성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혁명에 하는 그아 제가 말을 요거 좀 고치라고 하다 잘못했네. 뭘 고치냐면 개념화 과정에서 거기 그 디귿에 보면 디귿이 있죠. 의미를 명확히 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하여 적용한 의미를 재검토한다 있죠. 예그 뒷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 부분이 하사표 된 부분 있죠. 거기에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3단계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뭐와 또 연결되어 있냐면, 요런 개념화 과정의 호용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화 과정의 호용성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개념의 속성과 기술하고 속성과 관계를 발견하고 사회적 공통점에서 불려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있죠? 개념의 속성을 기술하고 속성과의 관계를 발견하며 사례들의 공통 요소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의 의미를 새로운 사례에 적용해 기존 속성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면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호용성 두개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에 있지만 여기 이거 전체 또 뭐냐면 개념의 호용성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업의 목적이 뭐냐? 이건 개념 학습의 수업 목적 뭐겠어요,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수업 목적은 그 당시 개념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개념 형성을 통해서 뭘알수 있는 거죠? 역사를 이해하고 탐구 능력을 기능됐다. 아까 언급했죠? 파란색이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어떤 개념을 도입할 때 혁명이라는 건 사회과학적 개념이잖아요? 이걸 도입할 때 어떤 유용한 점이 있냐? 이거는 녹색 책에 있죠? 그러니까 개념할 때 잠깐 언급했을 텐데 사회과학적 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각 시대 사회 구조 및 성격, 사회 변동의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현대 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과학 각 개념구는 그 속성상 역사학의 전이가 가능하고, 역사학습을 통해 현재 일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예, 이거 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개념화 과정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학습 모형으로. 자, 다음 학습 모형은 인문 학습, 행위 학습이야. 인문 학습도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것도요. 예. 자, 인문 학습 관련된 내용은 이제 파란 책에도 있고, 녹색 책에도 있는데, 자세히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녹색 책과 관련된 내용에서, 인문 학습 부분이 자세히 되어 있죠. 그래서, 녹색 책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책 내용도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세요. 자. 인문학습이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구조도 강조했죠. 구조는 인문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신문화산이 하면서 뭐예요? 내러티브 하면서 인문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습을 이제 뭐냐면 강조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인문학습은 이제 할때 유형이 있어. 유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문사 학습은 다시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물 탐구 역사 학습의 두 가지 유형은 뭐냐? 첫 번째가 인물사 학습이야. 자, 인물사 학습은 인물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행위 결정 분석 모형, 그다음 전기 자서전, 인물 통해서 인식을 세계하고 문화,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세 가지 유형의 문화도 있고, 이건 역사 연구에서 주도해요. 역사 교육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물 학습인데, 이때 인물 학습은 앞에 앞에 보통 그 3번 인문학습보다 좀 작은 범위의 인문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인문학습은 큰 범위고, 여기는, 2번은 작은 범위의 인문학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인문학습은 한 인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뤄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물이 나빴다, 좋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문학습, 작은 범위의 인문학습은 종합적 접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학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로 윤리학.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전기문들 많이 있잖아요. 자서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문학습이야. 작은 범위의 인문학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수학습 방법과 이제 대상을 이제 볼게요.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할수 있는 뭐 토론학습을 통해서 인문학습도 할수 있고 모의 재판, 장문 수업 이런 것들 있고 또 대상으로 개별이나 집단별로 할수 있죠. 토론학습을 통해서 할 때는 그 인물의 존재에 대한 위와 평가를 할수 있고 모의 재판은 그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여 역할극 그 인물의 활동이나 업적을 공과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뭐 위화도 회군을 할때뭐 이화도 회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판하죠. 이성계 불러다가 고소를 하고 너왜 쿠데타 일으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책근 막 얘기하면 변호사가 와갖고 하고 판사가 때리고 이런 것도 그 모의 재판 형식의 이제 인물학습이라고 볼수 있고 장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거 인물이 되어갖고 당시의 신경을 일기톤 편지를 쓰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 대상이 꼭 인문학습하니까 한 인문만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라 집단별로 할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갑신전변 때 급진계파, 온공계파, 얘들도 인문학습 집단에 속할 수 있죠. 그리고 전근대시 때뭐 직업군도 속할 수 있어. 다모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인문학습의 집단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뒤에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건 인문학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범주 나눈다 했죠? 작은 인문학습 범주, 행위, 종합적 전급 방구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인문사학습에서 이제 크게 나누고, 첫 번째 볼게 인문학습. 그러니까 이때 인문학습은, 종합적 전급 방구로서 인문학습 큰 범주에 있는 작은 범주의 인문학습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거는 모든 생애를 다 살펴보는 거야.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 그 다음에 생물년대 다 살펴보고, 그 끝에는 결국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내릴 뿐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역사과뿐만 아니라 번안 목적, 특히 윤리과도 같이 할수 있어. 윤리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거 옳고 그름을 나눌 때 역사사를 잘 이용하잖아요. 예전에 경사일체처럼. 그래서 이제 윤리적 접근이고, 주로 이제 자서전, 정교를 통해 인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대적 발전 공헌, 그다음에 시대 전환기의 번역 인물, 사상적 종교적 활동 공헌 인물, 문화 창조 공헌 인물, 지역 사회 발전 인물 등등등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근데 이런 인문학습의 문제점이 뭐냐면, 되게 그 시대에 풍미했던 사람들은 주로 지배층 귀족, 관료들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로 여성보다 누가 많아요? 남성들이 많죠. 예, 물론 이제 그몇 명은 이제 여성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남성들이 많고, 그다음에 인간적 고뇌보다는 항상 뭘 다루냐면 그 인물의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을 강조해. 그러니까 좀 엘리트적이고 영웅적인 어떤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그 인물을 전설적으로 신화적인 만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순신도 이제 인문학습할 때는 이순신이 뭐 여자 좋아해서 뭐그 난중일기 보면 있죠. 매향이나 여자 끌고 와가지고 매일 잤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예. 그리고 막 병에 걸려가지고 시들시나 모습도 안 해. 다 이순신의 명나라이전, 한산도해전에서 크게 격파한 그런 모습들만 비춰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순신은 한 인간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신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평가보다는 되게 도덕 윤리적 평가가, 측면에서 인물 평가를 하고, 사회적 공헌만 강조해서 생활 속의 작은 행위의 변화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순신의 모습을 그릴 때 인간적인 면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성과만 강조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는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도 얘기했지만 그 역사학에서 인물 판단할 때 주의할 건 뭐예요? 윤리적 판단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거야. 지향하는, 물론 윤리적 판단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윤리적 판단보다는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역사적 행위로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왜 했는지 이유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얘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가 못 돼. 그래서 이거는 도덕 교육이지, 윤리 교육이지, 역사적 교육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행위 결정 분석 문제 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드레이의 함리적 설명이 있죠. 그의 함리적 설명이 행위 결정 분석 문제로 연결돼 있어. 그래갖고 보통 이제 2번 뒤에 이제 그 넘버링 3번, 넘버링 4번은 두개 이제 인문사학습에 속하는 거예요. 범주에. 그래갖고 이제 역사학에서 역사교육에서 이제 주로 하는데, 행위 결정 분석 문제의 목적이 뭐냐? 자, 인문의 한 특정한 행위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행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적 추론을 높이면서 분석 총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인물의 역사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자, 예를 들어갖고, 앞에 이제 그 인문학습 종합적 접근 방법처럼 이순신 장군의 전생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한산도 대첩이나 명량해전만 딱 봐. 그래서 그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때 어떻게 전략 전술을 했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 상황, 수단의 선택을 본다. 그걸 구조함으로써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이때 목적 상황 수단을 통해서 인문의 어떤 상상을 구조하는데, 문제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행위의 복잡 복합성과 의도의 은폐성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그런 숨어있는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아이들은 좀 직설적이잖아?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냐면 그 직설적이보다는 좀, 싫더라도 보여. 웃음을 띠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도 있는데, 저도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어차피 이제 학교에 떠났으니까. 교장 때문에 이제 그 찍혀가지고 제가 떠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나갈 때 이제 저를 떠날 때 반가워 맞아주더라고 잘 가시라고 지가 쫓아내고는 무슨 잘나참그 그러면 내가 아야너 진짜 뭐 욕이 나오겠죠 네 저는 근데 욕이 나오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그동안 참 보살펴 주셔갖고 이렇게 잘 지내고 간다고 교장 박 선생도 잘 지내라고 그러면 이게 서로 좋아 보이는 거 같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나면 나가라고 한 거고 물론 교감을 통해 나가라고 한 거니까 나는 뭐예요? 그이 사람 충동이 싫어가지고 나가버린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웃으면서 그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될것 같아. 근데 현대도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겠죠 더. 그 은폐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들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선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웃고 떠드는 거. 너네들 한번 일진을 한번 해봐라. 너 일진 있지? 너네 반에. 그래서 일진이 너를 괴롭혀. 근데 그 앞에서 대들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일진들과 사이를 좋기 위해서는 뭐야? 서로 웃고 떠들 수밖에 없지 않냐. 먹고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자, 이런 걸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있구나. 아이들 세계 우리 똑같구나. 어른들 세계도 쉽게 쉽게 이해되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고려할 점은 뭐냐면 이제 그 뭐냐면 첫째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진행.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 보면 안 돼. 그 인물의.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하고 개인적인 성향, 그다음에 행위자의 상황, 제한 조건, 의도, 동기, 결과, 예측들을 같이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7천량 회전을 설명할 때 원균이 이제 뭐냐면 무리하게 나가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욱한 성격도 있고 직선적인 성격도 있어. 근데 물론 그 사람이 거기 나가갖고 그 뭐냐면 한산도 저에서 벗어나가지고 저쪽 외군 쪽으로 들어가서 부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쪽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 그 사람도 부산 치는 게. 근데 알지만 그 사람의 욱하는 성격과 그 다음에 이제 직선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그 나가는 행위에 결정하는데. 선조의 명령도 있어. 만약 선조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뭐야? 지금 이순신은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줘야 돼. 근데 뭐 원균은 나쁜 놈이다 딱 단정 짓고 원균은 나쁜 놈이니까 그냥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 명예욕 때문에 그냥 무작정 무대뽕 끌것 같다. 그런 식의 설명 안 된다 그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성향과 개성을 집중한 반면에 각 인물의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을 집중한 방면에 각 인물의 어떤 그 세계관, 시대적 상황, 조건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게그 뭐냐면, 녹색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가 이방원 기회주의. 그 다음에, 단신가의 정몽준 지조 있는 상.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 기회주의자고, 그 다음에 정몽준 지조 있는 상.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한 단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방원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고 정몽준은 그걸 반대했던 게그 하나의 성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다음에 시대 조건 상황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예.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도 같이 봐야 된다. 시대적 조건이나 참고로 이제 하여간 이방원이나 단신가 정몽준은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이건 역사에서 팩트가 아니에요. 예, 하여가 단신가가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불렸다고 그 지었다는 것도 하나의 그냥 가설이고, 그것이 지었다고 해도 둘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는 다, 그 뭐냐, 시조를 읊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팩트가 아니다. 픽션이야, 이거는.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유의점 외워두세요, 이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행위결정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성향과 개성에 집중한 방면, 각 인물의 세계 시대상 조건을 도외시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시대적 조건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개인의 어떤 주체의도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는 뭐예요? 모든 걸다 고려하는 거야. 개인의 성향도 고려하지만 개인이 처해지는 어떤 조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건 뒤에도 또 얘기할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학습의 유용한 점이 있냐.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행위의 탐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특정한 역사상 속에서 인물의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을 고려한 점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행위의 의도, 전개과정, 결과를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하면서 역사 속의 인간의 행위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역사 속의 인간의 역할 이해, 역사적 맥락 속의 행위 추론, 영향, 의미를 갖고 있는 걸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에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가 추론할 수 있고 그 어떤 결과가 초래했으며 역사적 맥락을 볼때 어떠한 의미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유용한 점그 능력 꼭 기억을 해주세요. 탐구 능력 배학과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의미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아. 그 행위 결절 분석 구용 자체가. 그래서 유의점, 유용한 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용을 볼게요. 자, 인물사 학습의 두 번째 유용은 뭐냐면 인물의 일생 정기 자서전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물의 정기를 통해서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전환기를 다루면서 역사의 변화의 개념과 원동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어떤 뭐냐면 전생의 과정을 통해서 연대기 사고를 육성하고 사고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사 해석 방식을 제시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순신의 예를 들게요. 제가 이순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순신이 쉽게 이해가 되고 예를 드는데, 자, 이순신은 여러분들은 이제 뭘로 알고 있어요? 유명한 장군으로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이순신이 무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과거 시험 봤거든요. 근데 과거에 세 번이나 떨어졌어. 양반들은 과거에 떨어지면 양반 자격을 이제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과를 본 거야. 근데 무과도 첫 번째 합격한 게 아니죠. 뭐죠? 두 번째 합격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하다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리가 거의 이제 인대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그 나뭇가지 붙잡고 해갖고 딱 발목을 대고 이제 딱 했지만 이제 잘안 됐죠. 두 번째 거국 간신히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 어렵게 합격을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제 유성의 추천을 받고 원래 저 녹두만으로 있다가 뒤에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전라 자수용 쪽으로 간 거야 이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냈어. 근데 그 인간의 한 생애를 얘기할 때 이순신이 그렇게 어렵게 해갖고 고난을 극복을 해갖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사의 변화 원동력도 뭐예요? 이렇게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흐름도 있지만 전체 흐름을 볼때 이걸 통해서 또 기회가 돼가지고 또 극복을 해서 원동력 삼아서 이렇게 이제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미시적인 어떤 사를 거시사의 어떤 흐름과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전생의 과정, 인물의 전생 연대기적 사고력, 그 인물이 어떤 탄생, 설명, 성장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연대기적 사고력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이 그때 대과에서 그러니까 과거에서 합격했으면 문과에서 합격했으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매번 얘기했지만 이게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 종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적 흐름이 좋을 수가 있어. 오히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임용시험을 봤는데 그첫 번, 두 번째 시험 볼때 1차, 2차에서 떨어졌거든요.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을 떨어졌는데 이제 목카페에서 이제 한번 싸웠다 그것 때문에 2차 시험에 부당함을 주장했다가 쫓겨났어. 거의 그냥 뭐랄까 욕으로 먹고 해갖고 열받아서 만든 게이 북성역 카페거든요. 예. 그 상황이 이상하게 갔어. 예. 근데 일단은 어떤 인물의 이게 좀 나하고 비유하면 좀 그런데 이순신을 비유하자고요. 저하고 비유하면 좀 그렇고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때 성공했으면
역사가 달라지고. 여러분도 지금 떨어졌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인류의 어떤 그 뭐냐, 역사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어. 실패했다고 꼭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인식 세계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보편적 생각을 또 반영하게 돼요. 그래서 이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이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통한 거기 있죠. 오타인데 좀 수정해 주세요. 통한으로 됐죠. 네, 통한. 자, 그래서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조사를 기초해 인물이 남겨놓은 증거를 통해 당시 비슷한 사람들의 인식 세계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동시대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다른 시대의 다른 가치나 생활 방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볼수 있다. 한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고 제약했던 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 이 행위에 대한 위자죠. 오타 수정해 주시고. 자, 그럼 예를 들면 뭐냐면 그 모두는 묘지명 아시죠? 모두는 묘지명. 그 모두는 묘지명을 통해서 모두의 일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없어요. 모두의 어떤 사고 생각이나. 근데 그 모두는 묘지명은 단지 모두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반영되냐면 고고요인들의 천하관이 반영돼 있어. 그래서 그 모두가 한 사람을 통해서 뭘알수 있는 거야? 고고요인들의 어떤 사유세계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지만 되게 그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고고요인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이 그냥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죠? 현대인의 입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 당대 사람들이 세계관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인문학습은 이제 크게 인문학습과 그 인물 사학습으로 나누고, 그리고 인문학습은 도덕, 윤리적인 어떤 학습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사학습에서는 행위 결정 구성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일생 전기 자서전 이용 방법. 그 다음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적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물학습의 전반적 유용한 점과 유의점을 좀 볼게요. 이건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모형을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그걸 통해서 인문학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 이해를 할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인간의 역동적인 어떤 사유, 여정으로 여길 수 있고, 그다음 뭘할수 있죠? 출처와 감정 이입을 할수 있죠? 그래서, 직접 과거 인물에 대해 생각과 의도를 간접 경험해서 역사에 대한 흥미를 고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추출하면서 기회를 제공하여 역사 속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파악을 해주시고, 유의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공상력 기출 문제. 자, 유의점은 그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영웅주의 사관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웅주의 사관은 잠깐만요. 요거는 뒤에 있어요. 이게 요 부분이 1번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4번과 연결해 보세요. 4번.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도 또 개인의 행위와 동기도 같이 또 도외시해서 안 돼.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돼.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시대적 조건과 개인의 성향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한 그 인물들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선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인물 선정하는 과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명한 사람은 금방 선정할 수 있어요. 자료가 많으니까.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일반 농민들이나 아니 백정이라든지 노비라든지 그렇게 사유가 별로 없어. 그럴 경우에는 가상된 인물을 선정해 갖고 인문학습도 할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은여 같은 거 있죠. 은여를 이제
하려고 할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대장금 있죠. 대장금의 드라마를 가지고 은연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다모라는 거 있죠. 다모라는 계층들을 설명할 때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 있죠. 이걸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보면 그 황제, 왕, 귀족 등 지배층 인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업적과 행위 결정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웅주의 사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인물을 우상시하거나 그 다음에 거꾸로 윤리적 판단에서 역정을 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 것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양해야 된다. 지양은 군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먼저 역사상 사고적인 우선이고 윤리적 판단은 그 나중이에요. 그 목적이 아니야. 만약에 윤리적 판단을 먼저 할 경우에 선행할 경우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역사 교육이 아니대야 윤리 교육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윤리적 판단을 하지 말 것이 아니라 판단을 지양할 거, 지양. 최대한 최소화시킬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책에 그 녹색 저기 남색 책에 읽다 보면 윤리적 판단을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의견이 있어. 꼭 그 역사에서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을 왜 지양을 해야 되냐? 가감해야 된다. 근데 주는 뭐냐면 지향이야. 그럼 좀 문제가 있겠죠. 나는 예를 들어 뭐 전두환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윤리적 판단은?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도 윤리적 판단하지 말라는 그 역사에서는 요거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럼 그 하지 말라니까 뭐 지향하니까 뭐 지향하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69페이지 펴보세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전학습의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한 거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부분이 있군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원래는 역교론도 이제 같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역교론의 수평적 지체에 관련된 내용 있죠? 근데 역교론을 제외하고는 이제 여기에서는 뭘 설명한 인문학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다시 편집을 했어요. 자, 거기 이제 보면, 다음, 쭉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렇게 쭉 보면서 알천국하고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학생 C가 알천국은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춘추도 왕위를 사용한 거 보니 아주 겸손한 인물 같습니다. 알천국과 김춘추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학생 문제가 있죠. 이걸 표면적으로 보이는 옳고 그름만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때, 학생 지도를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치우치지 말고, 지향하고, 대신에 사회구조 배경을 같이 설명해야 돼. 만약에 이게 알총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공의 우두머리죠. 상대 등까지 했던 사람이고, 예전의 세력이 구세력이죠. 근데 이에 맞는 김춘추는 이제 김유신과 연합한 신흥 세력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김유신을 가지고 군사력도 같이 겸비하고 있죠. 외교력과 함께.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진동령이 죽으니까, 제일 1위를 왕이 됐어요. 알천공의 서열상. 근데 알천공이 양위를 했어. 김춘추를 이제 뭐냐면 추켜들면서. 근데 김춘추가 왕위를 사용했어. 근데 왕위를 사용한 거는 이 사람이 왕위가 쉽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죠. 동양적인 관념에 의하면 어떻게 돼? 적어도 세번 정도는 사용을 해줘야 돼. 그래갖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알천공이 왜 김춘추에게 왕위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김춘추가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만약에 얘가 알천공이 자기가 왕에 오를 경우에 지도세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죽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아까쯤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 결정 분석 모의에서 그 어른들의 어떤 은폐성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애들이 모르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해 주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이제 숨어 있는 은폐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위선도 같이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의 종류는 무엇인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상황을 재현하기함으로써 역사적 행위자가 처해 있는 가인적 그 시대적 상황을 깨닫게 하는 학습의 형태이다. 자, 역사적 행위자들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기댈 수 있으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는데 효과적인 효과가 크다. 무슨 학습이야 이거? 인물 학습이죠. 인물 학습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기여하고 구한 학습은 어떤 개념을 생각해갖고 어떤 만들기 그런 수업들만 하고 작업할 수가 비슷하죠. 인물 학습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주제 학습과 나중에 이제 풀어보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 주제 학습 보자, 주제 학습. 주제 학습은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주제란 건 뭐냐, 그걸 좀볼 필요 있어요. 주제 학습은 이제 그 개념보다는 뭐예요? 좀 넓은 범위죠. 근데 분야보다는 좁은 범위야. 그 개념과 분야의 중간 정도 있는 그 카테고리가 주제인데, 여기에서 개념이라는 것은 주제학습 개념으로 말하면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 사건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이나 문제의 학습을 다룰 때 주제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하면 분야를 생각해서 좀 좁은 분야 생각하지만 개념보다는 뭐야? 개념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보다는 약간 넓은 범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 의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 학습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 하나 주제에 묶어 학습하기 때문에 한 시기 역사 국면, 한 시기 역사 과제,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 활동 국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요.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주제 선정이야. 그럼 주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주제 선정한가? 그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갖고 지금 나는 소통의 문제에 어떤 관심이 있어. 그러면 예전에 소통과 관련된 것들 주제 역사에서 선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나서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주제 선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했는데 요건 상관없게 기출 주제 있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주제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떤 주제를 선정해갖고 문제만. 왜냐하면 주제 선정을 따라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의 어떤 그 뭐랄까 적중률이 올라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 문제 의식은 어디 나오냐면 예전에 기출 분석에서 쭉 나오거든요. 예, 저는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예측을 하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학습 방법을 볼게요. 자, 이 학습 방법은 예전에 03년 기출 문제 나왔는데. 먼저 이제 지중해 세계 고대인의 신화 의식 해갖고 주제를 이제 선정하는데 되게 주제는 단원에서 설정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단원이야.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단원에서 주로 이제 주제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단원이 고대 지중해 세계라는 단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주제는 지중해 세계 고대인의 신화 의식이라는 주제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이제 여기 밑에 있고 그러면 그 주제가 크게 대주제와 소주제가 있어. 소주제 주제 요소라고 또 하는데 대주제는 뭐 예를 들어갖고 이제 1400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옆에서 좀그 요게 지중해 의식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따로 예문 만드는데 뭐 1450년부터 해서 1550년까지 탐험과 만남 이렇게 선정하면 지상의 발견과 관련된 거는 대주제 선정하면 의식주의 생활도 있고 종교 신앙도 있고 가족과 유아도 있고 다양한 소주제들이 있죠. 근데 이 소주제 주제 요소를 설정할 때는 교과서 외적인 것도 선정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소주제 주제 요소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주제 요소 선정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주제 선정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그냥 교과서 단원명을 가지고 수업 조제를 설정하는 거야. 이게 제일 기본적이야. 첫 번째 방법이.
그래갖고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 뭐 조선 시대 과학과 기술 발달, 그다음에 한말 근대의 노력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제 선정 방식의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한 주제의 신층적 탐구를 통해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서 두개 이상의 문제를 엮어가지고 주제에 설정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이제 역사적 지도운동을 만들면서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의 주제 선정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약간 얘기를 해보면, 자, 잠깐 그 예문을 좀 보세요. 예문, 뒤에 옆에.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조선시대의 변화와 가족제도와 변화 그와 양반 여성생활 이렇게 이제 했다면 자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하고 양반 여성생활을 두 개를 묶어가지고 주제를 선정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주제를 묶어가지고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또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메소포타미아 항해 등 대도시 문명이 만든 문자생활 그래서 이걸 주제 설정하면 역사의 큰 지형도를 그리면서 주제를 설정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있고. 또, 조선 세종 때 시간 제작과 당긴 통치 인연과 조선시대 훈민정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좀 미시적으로 또 이렇게 주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주제 설정 방법, 그 지도 방법의 주제 설정 방법이 그런 이제 단원 명으로서 간단하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심층적인 탐구 능력이나 역사의 큰 지형도를 그려가면서 이런 주제들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제 학습의 제목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꼭 기억, 논술 문항식으로 제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주제 학습의 제목을 쓰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헨리 8세와 엘리엇 시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객관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헨리 8세와 엘리엇 시대의 동향은 등장한 새로운 젠틀을 정의하고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안정된 누림 배경을 설명해라. 이 식으로 논술식으로 제시해야 돼.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가능한 논술식으로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학습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탐구학습하고 연결돼요. 탐구학습. 그래서 예전에 말한 거죠. 탐구학습은,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탐구학습 관련된 모형을 제가 실어놨어요. 탐구 주제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 해결 이런 쭉쭉 토론 이런 것들 해가지고 탐구학습 모형과 연결된다.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주제 학습할 때 지도 방안, 교사의 지도 방안 이렇게 이제 보면 주제를 할때 문장을 뺏겨서 오는 수준으로 정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장을 뺏겨오는 수준에 정리하면 심층적 과제 탐구나 문제 해결에 동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제시하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학생들에게 탐구할 주제를 정할 때, 탐구할 주제 그 막연하게 제공하면 안 돼. 예전에 봤지만 현장학습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뭐, 과제를 제시할 때 뭐야? 토의학습이나 할 때, 디테일하게 하죠. 구체적이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주제 해석 및 이해 부분에서 이제 주제를 제시할 때이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가족제도와 변화 양반 여성, 뭐 양반 여성 생활 할때 주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뭐냐면 구체를 제시해.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가족제도 구성과 변화를 조사해와라. 뭐 가족제도와 여성과 관련 제도를 간섭을 조사해와라.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주제 학습 제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항아 같이 또 서로 간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이걸 통해서 또 뭐냐면 비교하고 종합한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하기로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지도 방법의 유의점을 같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문에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 방법의 이제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선정된 주제에 대해 학생들 흥미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사는 미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재조직한 후에 학생들이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과서 제시한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주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도 방법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이제 정리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학습과 관련된 게 뭐냐면 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470페이지 펴보세요. 470페이지.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 자, 470페이지 12번 문제 보면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거 다음 자료 읽고 묻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고, 자료가 뭐냐면, 이제, 그, 수도사, 이노 아키니우스의 그 생애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수도사 이오 아니큐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 네오 3세가 콘스탄티누스 5세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이 뭘까요? 성상숭배 금지령이죠? 그런데, 이 성상숭배 금지령에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상을 끝까지 뭐냐면 경배했고 옹호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성이라는 그 글자가 붙었잖아. 제목이 이 사람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야?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야? 일단 세인트란 칭호가 붙으면 성자란 칭호가 붙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일단 전제가.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제 썼냐면 카톨릭 측면에서 카톨릭에서 쓴 거야. 이 카톨릭 애들이 이제 볼때이 사람이 참어그 성상숭배 금지령을 반대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대를 했냐. 물론 성상숭배 자체에 대한 그 금지에 대한 어떤 반발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 네오 3세가 이걸 통해서 뭘 했어요? 뭐 그런 수도세력들이 크니까 수도세력 탄압을 하려고 한 목적이 있죠. 정치적 목적이. 그래서 반발도 같이 있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동로만 이제 할때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그첫 번째 이제 질문이 이제 뭐냐면, 그 위자료를 중심에 주제학습을 하려고 할때 제시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막연하죠. 이거 어떻게 뭐 설정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그 내용인데, 여기는 어떻게 제목을 쓰셔야겠어요? 아까 이제 파란책이 어떻게 논술 문항식으로 제시한다. 개괄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중소시대, 중세시대 동서교의 갈등을 설명하시오. 아니면 제 동로마의 성상숭배 금지령에 대한 그러니까 반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는 개괄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논술 문항식으로 제시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답이 막연해. 그렇죠?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잖아. 예. 자, 한번 듣기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전개된 주제 요소. 주제 요소는 소주제거든요. 그러면 대주제가 뭐예요, 지금? 동서교의 갈등. 그 다음에 아니면 성상숭배령 금지. 뭐 이런 게 대주제면 소주제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 그 성상숭배 금지령에 따라서 동로망제 정치 의도라든지 로마공황의 입장과 대응 등등등.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소주제였어. 근데 이 소주제는 이제 접근할 때 이제 뭐냐. 주제 요소를 접근할 때 이제 뭐냐면, 고려할 것은 교과서 외에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2-1번은 엄밀히 말하면 답은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 방향만 할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 나오면 참 골치가 아파. 어떻게 써야 될지. 다쓸수 있는데 답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03년도 기출 이제 풀어봤는데, 너무 이게 막연하고 선문답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떨어졌어요. 제 병명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2-2번은 요거와 관련 없지만 주제학습과 관련됐지만 요건 행위설명 이론이죠. 그래서 이노아키우스 행위의 의학 믿음 태도 개성 등을 근거로 설명한다면 이런 행위설명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 자, 의학 믿음 태도 개성 등은 뭐야? 햄펜의 성향의 이론이죠. 성향의 이론의 문제점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건 뭐 답이 금방 나오죠. 명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12-3번 문제가 뭐냐면, 이니어 아니큐스의 이제 뭐와 관련된 그 교실의 대화 구조인가? 그 이해 강조되는 거 있죠. 기억나세요? 교실의 대화 구조 때그 이해를 강조할 때 문제점. 요게 이제 그 12-3번 문제예요. 근데 이건 따로 떼가지고 교실의 대화 구조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 평가를 잠깐 볼까요? 484페이지 펴보세요. 484페이지. 자, 484페이지 20번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주제학습과 관련 내용이다. 주제학습에서 다음과 같이 탐구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한 목적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적절한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 다음에 가해 심층적 학습을 할 때, 교사가 어떤 식으로 과제를 제시해야 되는지 말해 보시오. 그리고 다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학습할 때 학습의 효용성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그래서 이제 주제학습을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제죠. 주제를 선정하는데,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단원 설정이야. 근데 단원 설정 가지고는 약간 심층적인 탐구학습 못해. 그 경우에는 아까 이제 큰 그림을 설정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묶어가지고 주제를 설정하는 건데, 그 예문으로서 제가 이제 가나 다를 예문을 제시했죠. 이게 이제 파란색, 그러니까 녹색 쪽에 있는 예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여기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시정을 목적으로 주제를 설정한다면 적정한 방법 두 가지 제시하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여, 해결하여 그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이미 학습한 소주제나 사건 등 연결시켜 역사의 큰 지형도를 그리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세 가지 예문도 그와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가해 심층적 학습할 때 교사가 어떤 식으로 과제를 제시해야 되냐. 자, 조선시대 가족제도 변화 양반 여성의 생활을 할 때, 요게 과제를 제시할 때,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제시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가족제도 변화 양반 여성 생활의 탐구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특징적으로 기술하고, 그런 변화가 사례가 한두 가지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물론 이제 사례 예문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시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의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학습의 호용성을 한 가지 제시해요. 요 메소포타미아 무슨 문명을 비교하는 거지 지금? 항아 문명을 비교할 때 이제 이걸 주제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이 주제의 호용성은 뭐냐면, 별도의 학습 내용을 비교하여 종합하는 사고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녹색 책의 내용이 있어요. 이 주제 설정할 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항아 문명의 비교 내용은 어디서 많이 봤죠? 예전에 비교학습 기출문제 있죠? 거기에서 같이 또 나왔어요. 그건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주제 설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유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읽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녹색 책의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총괄 평가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학습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비교학습. 진짜 비교학습은 자주 나오는 거죠. 답방의 감초처럼 자주 나오는 건데, 별표 4개 쳐놓으세요. 유추 아니면 비교학습이야. 항상 유추 비교. 요번에 비교학습 나왔죠? 아, 다음에 또 유추 나올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문제 주는 식으로 내는 거야, 그냥 비교학습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학습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 비교학습의 개념 또는 목적인데, 비교학습을 왜 해요? 일단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조건 나오면 뭐라고 인식하면 돼요? 비교학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학습은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교 대상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되게 학습자는 2개 이상의 지역, 민족, 시기, 사건들 한다. 그리고 비교학습은 비교적 설명과 연결되죠. 일반적 설명 방식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비교적 설명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남색 책의 비교적 설명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은 비교학습 부분이 있어요. 같이 봐두셔야 돼요. 남색 책하고 저 파란 책 있는 것.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특징을 보면, 사실들 간의 어떤 관계를 밝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나 지역, 문화권과의 역사를 비교해 이해하고 필요한데, 특히 역사 연구에서 그런 비교 사례를 많이 연구를 인용한데, 예를 들어서 토인비가 이제 28개 문명을 비교하면서 역사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뭐야, 문명 성장과 몰락에 대한 요인을 설명한, 이런 것들이 비교학습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비교학습의 대상은 역사적 사건, 종교, 사상, 사회, 문화, 이런 것들 다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남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다음 한국과 불교 신앙의 성격이나 영향,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구조를
비교해 볼수 있고, 이렇게 한국과 뭐 중국 1번, 이렇게 이제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 1번 등의 어떤 불교 신화의 성격이나 사회적 영향력, 구정 영향력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뭐가 비교 나왔냐면, 인도하고 한국하고 뭐 이렇게 독립운동 비교 내용도 있죠. 중국, 아, 인도 뭐, 우리나라 뭐 이런 건 독립운동, 비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비교 분석 방법은 일치법과 차이법이 있어요. 미리 제시했는데, 일치법은 설명 대상이고 있는 그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차이법은 두개 이상의 사회에서 요인이 비슷하면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일치법과 차이법인데, 미리 주장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예, 이걸 뭐그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자, 근데 남색책 예문이 뭐냐면, 이제 그 유럽의 중세 도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유럽의 중세 도시의 공통점이 뭐냐면, 산업의 부활, 상인과 수공업 대두, 길드의 발생, 자유와 자치권 확보는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도 있죠. 북유럽형과 남유럽의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봉건 귀족을 배제한 채, 성장을 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남유럽의 동시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봉건 귀족과 상공업자 귀족이 같이 공존하면서 봉건 귀족들이 도시 귀족으로 편입이 돼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게 뭐냐면, 북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 지역 있죠. 독일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제후긴 제후지만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봉건 귀족들이나, 그 다음에 저희 황제들이 그 수도원이나 교회에 땅을 하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냥 땅을 하사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이제 하사하면서 그걸 매개로 거기에 성직자들이 일종의 뭐가 돼? 그 제후의 영주가 되는 거야. 제일 밑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직자 귀족이 돼버린 거야. 성직 제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 제후들은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교황에 예속돼 있지만 또 제후 측면에서는 뭐예요? 저쪽 그 황제, 신성 로마 황제에 예속돼 있어. 근데 이 성직자 제후들은 자체 군사적인 별로 없어요. 원래 교회가 뭐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웃긴데, 물론 약간 있긴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이제 봉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유럽에서 있는 여러 도시들 성장하면서 부르주아 세력들이 군대 양성해, 용병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사가지고 뭐냐면 성직자 귀족들 몰아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제 거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 약탈했다고, 강제 뺏었다고, 무역형이고. 근데 남유럽은 그게 안 돼. 왜냐면 이탈리아 도시들 같은 경우에 봉건 귀족들 있잖아. 이들 자체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부르주아들이 뭐 뺏어가지고 한게 아니야. 그래서 얘네는 평화적으로 계약을 맺고 너네들한테 돈을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일부를 자기 뭐냐면 집에서 끌어들인 거야. 도시 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유럽형하고 북유럽형이 좀 차이가 나. 이걸 좀 아시고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장점과 그 유의점 꼭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장점도 나오고 유의점도인데, 유의점이 많이 나오는데 장점도 16년에 한번 나왔어요. 자, 그 공통점 차이점을 밝히고, 어떻게 그러한 공통점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 비교 대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하는 데 있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사고하고 탐구기능을 기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사건의 성격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비교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 자신이 역사의식과 태도를 양성할 수 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뭐다 아시겠죠? 이거는 네개 중에 한두 개만 외워두세요, 그냥. 예. 그다음 유의점. 유의점은 진짜 별표 세개 쳐놔야 돼. 맨날 나와 이거 유의점. 비교학습 유의점. 자, 비교 대상에 대한 선호나 감정이나 우월을 판단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각 집단의 어떤 조건 속에 고려해서 가는데, 어떤 집단을 선택 비교할 때꼭그 특정한 걸 가지고 어떤 집단이 우월하고 어떤 집단이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준도 다양하게 돼.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평가의 가점도 폭을 확대해야 된다. 이건 뭐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그렇죠. 뭐 개인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키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 가지고 따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따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도 있지만 그 기준을 설정할 때 너무 한 곳을 하느냐, 여러 곳을 함으로써 어떤 게 우월 가지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단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바람직하고. 예. 현실 세계에 그렇게 잘안 되니까 그런 건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단의 결과 역시 항상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 기존의 인식을 버리고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좀볼 필요가 있는데, 비교할 때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정확히 해야 돼. 비교의 범주가 서로 관련 없는 형상이나 사건 관계 등을 비교할 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한국의 여성의 삶, 그다음에 미국의 강아지의 삶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왜냐면 여자와 강아지는 다르잖아. 예,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 돼? 한국의 여성의 삶과 미국 여성의 삶, 이게 다르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약간 그것도 저는 약간 좀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벌집에 있는 강아지와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비교해 볼수 있는 거잖아. 아, 그렇죠. 비교할 수 있잖아. 강아지와 나의 삶. 어느 게더 행복할까? 강아지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식 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범주와 초점을 맞춰갖고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맨날 나오는 거니까, 레파토리가.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저기 기출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거기 471페이지 펴보세요. 471페이지.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아이고. 자, 이거는 1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지도안과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자, 최 교사는 다음 교수 학습 지도안에 따라 수업을 전개했다. 자, 최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진술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전반 비교학습, 그다음에 연표학습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수업 주제는 송원왕조의 발달. 그래서 송원왕조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표 관련된 문제가 이제 연표를 제시한다 해서 그 송과 원, 그 뭐냐면 원왕조의 연표를 제시한다. 그 내용인데. 자, 그럼 연표 부분만 한번 떼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연표와 관련된 지문이 뭘까요? 3번이죠. 예. 그 연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표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사실의 선후관계, 전후관계를 알수 있죠. 그래서 3번과 사실의 선후관계를 알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선과 원의 왕조 연표를 찾아보자. 두 왕조가 비교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자, 뭐와 뭐를 비교했죠? 지금 송의 문치주의하고 지금 원의 몽골 제일주의를 비교했죠. 자, 요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두 왕조의 농업, 상업, 무역 간의 경제 활동을 또 비교를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두 왕조의 특징을 학습지에 적어보자 했고 있고, 이게 이런 학습 내용이 있어요.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두 왕조의 경제 활동의 공통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건 틀렸죠. 왜 간과는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경제 활동이 지금 나오잖아. 송나라 지금 해적 교제 있고, 그다음에 원나라는 교초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지폐 사용 있죠, 경제활동 내용 있죠, 강남국보 지폐 사용 10악사 뭐 그런 것들 경제활동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두 왕조의 경제활동의 공통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진술로 적절하지 않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2번 문제 보면 문화적 수준의 비교에 평가를 심어줄 수 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 경제활동 비교하고 해서 학습지를 특징을 해가지고 그두 왕조의 문화를 비교해 어느 문화가 더 나은지 판단해 보자. 그 내용 있죠? 그래서 요거 그 2번과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비교 이렇게 어느 것이 우월한지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다? 안 되죠? 왜냐하면 비교학습 유의점하고 연결되면 이건 못하게 돼 있죠. 3번 아까 전에 얘기했고, 자, 서원 다른 성격의 정체가 비교 대상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유의점과 관련된 거죠. 잘못된 비교죠. 왜 그냥 송의 문치주의하고 원나 몽골 제일주의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예, 왜냐면 송의 문치주의 정책하고 원나 몽골주의 제일정책은 그 서원 성격이 다른 대상이야. 그럼 비교하려면 뭘 비교해야 돼요?
원나라의 송해 국수주의의 정책하고 원나라의 몽고일 제일주의 정책을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그 앞부분은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고 정치 정책. 그 뒤에 원의 몽골 제일주의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의 어떤 이제 자국인 우승주의를 이제 비교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범주가 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거 원나라 몽골 제일주의 정책 그런 폐쇄적인 정책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송나라의 뭐 국수주의 정책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거는 이렇게 해놨지만 의문이 좀든게 뭐냐면 송나라 문치주의 정책은 정치적 부분이고 원의 몽골 제일주의 정책도 정치와 관련된 거니까 비교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답은 지금 1번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저기 1번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맞춰서 저도 해석을 한 거야. 출제자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그대로 따라야죠. 어쩔 수 없이. 답이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이건 답이 공개되기 하기 때문에 객관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좀더 약간 의문은 있어요. 의문은.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교를 통해 두 왕조의 차이를 이해시키려 했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우열도 있고, 비교의 초점도 안 맞고, 하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 답이 이제 뭐냐면, 1번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잠깐 이제 몇번 문제를 보냐면요. 한 문제 더 있는데, 아이고.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자, 가는 이제 김교사의 세계사 수업 장면이고, 나는 이 수업에 대한 박교사 참관 보고서다. 자, 밑줄친 기읍의 두 가지를 쓰고, 그리고 밑줄친 니은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가의 수업 장면이 있는데, 이제 뭐와 뭐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와 항아 문명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된 예문이, 뭐냐면, 예전에 주제학습 있죠? 주제학습 예문하고 아마 그 겹쳐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뺏겼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예문을 그렇게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두시고 주제학습 그 예문 중에 하나 중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지금 항아 문명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질문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항아 문명 중 어느 쪽이 더 발전된 문명인가? 이미 이제 딱 나왔죠. 유의점. 어떻게? 비교에 대해서 우열을 판단하고 있는 거냐,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획의 장점을 보면, 자, 오늘 김교사가, 두 대상을 선정하는 비교학하는 수업을 실시했다. 앞으로 세계사 수업에서 이탈리아와 북유럽의 르네상스, 서유럽과 동유럽의 봉건제 등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수업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용 구성의 기준으로 분류한 수업 유형 중에 여기 딱 내용 구성 요소 비교학습 내용 구성 요소에 속하죠. 자, 그 이러한 수업 유형에는 장점이 있다. 어떤 장점일까요? 아까 이제 그 장점 몇개 있죠? 공통적 차이점을 밝히고 어떻게 그렇게 공통 차이점이 발생한가를 이해할 수 있고 비교의 대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유사성과 차이점 사고의 탐구 능력을 기울 수 있고 그다음 비교의 대상에 대한 사실이나 사건 성격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장점 몇 가지 쓰라고 했어요? 두 가지 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만 외워두세요. 두 가지만.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이 한 네다섯 가지 있는데 아까 단서를 놨죠? 이 문제점은 그 질문에서 단서를 놨어. 그러면 질문과 한정된 걸 쓰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비교에 대해서 일단 우열 판단하고 있다. 뭐 비교의 초점과 범위가 맞지 않다. 여기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단서에 벗어난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매번 강조했지만 역교에서는 단서나 조건이나 이런 걸 보고 그에 맞춰서 답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비교학습 관련된 부분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제 단독 문제 나온 것만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볼게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이거 잠깐만요.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아,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걸 놓쳤네. 총괄평가 잠깐 풀어볼게요. 503페이지 펴보세요. 503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아, 503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아, 47번 문제. 네.
제가 이제 그 17년도에 요거 나온 거 이제 보고 이제 16년도 보고 약간 이제 유용한 그 약간 이제 번영해갖고 이제 문제를 낸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과 같은 형식의 주제 설정을 할때 주제 학습의 목적을 써보고 역사적 사고적 육성 측면에서 쓰고 이때 주제 선정 방법을 두 가지 기술해 보시오. 이거 기획의 주제를 설정할 때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이게 그 주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제가 착각해갖고 여기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건 주제 학습이니까 이제 주제 학습 부분 보고 비교 학습 부분은 제가 찾으려다 못 찾은 것 같네. 잘못 찾았네. 이거 비교 학습 부분 총괄 학습이 있거든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주제 학습과 관련되니까 나중에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넘어가죠. 시대 학습. 시대 학습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기 학습이라고 해요. 시기 학습. 그런데 이제 이 시대 학습은 이제 시험 문제에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문제고 예전에 11년 2차 기출 때 잠깐 언급됐어. 잠깐. 그래갖고 단독 문제로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 빈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대 학습 부분을 이제 보면 시대 학습의 특징은 한 국가나 역사 전개 과정의 그 전후 시기와 구분될 수 있는 특성 있는 시기를 선정해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을 이제 이해를 도모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단위를 이제 하거나 왕조를 선택하거나 한 시대를 연구하는 이해 방식이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무신 정권 시기,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학습을 이제 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시대 학습의 이제 목적이 뭐냐? 그 학습하는 시기가 일어난 사건 전반, 생활 전반, 사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학습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전략을 이제 보면 교사의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토론, 발표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제하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과 토론을 통해서 다른 역사 시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시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의 이해의 목적은 시대 구분에 입각한 시대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정한 시기의 역사 탐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해도 되지만 꼭 하지 않는 것도 안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시대 구분을 그 뭐냐면 할 때는 그 시대 구분에 입각하는 시대 선택할 때는 시대 구분이 중요하지만 이게 특정한 시기를 딱 선택하는 거 천년 2000년 단위로 할 때는 시대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고 공통된 특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대의 여러 가지 시각과 해석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사고를 판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시기에 일어난 그 사건 활동들 같은 기초 지식도 이제 필요하다. 시대 학습하려면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소모듬 활동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예문들을 제가 그 밑에 적어놨거든요. 1166페이지에. 그래서 시대 선정, 그 다음에 시기의 사건 조사, 중요한 사건과 인물 제도, 시기의 탐구 활동 제작, 인지 못한 국면들, 주요 질문인데 쭉쭉 읽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유용한 점은 시대 구분을 통해 입각한 학습 시대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이제 한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시대 학습에서는 시대 학습은 시대 구분에 따라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가 시대 구분을 입각한 학습 시대 선정할 때는 다른 시기에 대해 어떤 특징을 비교해서 시간 발전 변화 지속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한 시기를 이제 가지고 역사를 탐구할 때 그리고 전반적인 시기 목적할 때는 그 시기 동안 사건을 나열, 그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연관성을 중요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준거틀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유용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 그냥 넘어가는 게 뭐냐면 본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14차 모의고사 때 이거 한번 냈거든요. 시대학사 근데 거의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그 예전에 모의고사 그 총괄평가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네, 요거는 기출빈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교수학습평가 끝났어. 드디어.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이제 평가 부분인데, 평가 부분은 그렇게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시험 빈도가 약간 떨어져, 기출 빈도가. 그래서 가끔씩 경복궁에 최 교수님이 들어갈 때만 좀 내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평가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이 뭐 수행평가 있죠? 수행평가.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관련된 수행평가가 나왔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7차 교육과정, 교육과정 물때 이제 한번 갈때 이제 낸 거, 그, 한창 도입할 때낸 거고, 지금은 수행평가 나오면 단독 문제가 안 나오고, 되게 구성주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 포트폴리오 있죠? 그건 좀 약간 특이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형성평가 있죠? 형성평가도 예전에 한번 몇 번씩 나왔다가 지금 없어지고, 또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평가책에 나와 있는 뭐그 예를 들어 문학 난이도라든지 오답지 매력도라든지 신뢰도 타당도 묻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예전에 한 13년 14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13년 14년 그다음에 17년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올해는 또안 나왔어. 그리고 아마 또한 2, 3년 동안 또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교수님이 또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평가책 같은 평가는 시험 부분이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교육학과 관련돼 있죠 평가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평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평가책을 보시면 돼요 평가책이 제일 정확해요 예 근데 평가책은 그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2, 3년마다 한두 문제 나오는 문제 가지고 이거 평가책 보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가 같은 게 그냥 그 기출 있죠 기출 기출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교육학 지식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대충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틀려도 뭐 그렇게 문제의 큰 당락에는 크게 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교수학습 평가 부분을 좀 약간 이제 보고 이제 역전을 끝마치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보면 자, 교수학습 평가 부분을 이제 볼게요. 우리 언제 시작했죠, 근데? 40분이었죠. 쉴때 됐네. 네. 지금 쉬고 시작할게요.